유치원 교사면 당연히 남친 조카들 돌봐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여자입니다. 남친은 32이고요. 저희는 벌써 4년차 커플이에요. 이맘때쯤 되면 식을 만한데 아직 너무너무 사랑하고 서로 아껴줍니다. 그래서 결혼을 생각하고 서로 집에 인사도 드리고 내년이나 그 다음에 결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남친이 5형제 중 막내입니다. 위로 형 3명에 누나 1명이에요. 그러다 보니 조카들이 정말 많아요. 6개월 전 남친 집에 갔을 때 막내가 여자 데려온다고 다 모이셨더라고요. 다들 가까운 데 사셔서 그 이후로도 제가 남친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가면 다들 또 모이시고요. 근데 갈 때마다 조카들을 제가 다 봤습니다. 제 직업이 유치원 교사인데 그걸 아신 남친 가족분들이 애들 잘 보겠다며 애들 좀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점수 좀 따야겠다 싶어서 애들을 봐줬는데 애들이 10명이에요. 예쁜 옷 입고 갔는데 물 쏟고 머리 묶은 거 잡아당기고 빽 소리 지르고 화장 긁고 치마 당기고 뛰고 울고 드러눕고 안아달라 하고 때리고 첫날부터 저랬어요. 나중에 집에 가니까 부모님이 어디 막노동하고 왔냐고 꼴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다음에 가면 몇 명 안 오겠지 싶어서 그냥 참았는데 네 번 정도 남친 부모님 만나러 가면서 한 번도 안 본 적이 없어요. 결혼 전도 이 정도인데 결혼 후에는 더 힘들 것 같아서 이틀 전 남친한테 얘기를 했어요. 남친한테 제가 오빠 조카들 보는 거 너무 힘들다. 애들이 유치원생만 있는 게 아니고 초등학생까지 돌보는 게 너무 힘드니까 집에 말씀 좀 드리면 안 되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너는 유치원 교사가 그게 왜 힘드냐네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욕하면서 장난하냐? 네가 애들 본 적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네 조카들 네가 한번 보라고 한 번만 봐도 형 누나들한테 승질 낼 거면서 그렇게 말하냐? 내가 니네 집 식모냐 이런 식이면 딱 봐도 결혼 후에 독박 육아인데 나 그렇게 살라고 너 만난 거 아니다 이럴 거면 헤어지자 이랬어요. 남친도 제가 욕하는 거 보고 놀라서 미안하다고 진정 좀 하고 내가 집에 얘기하겠다고 해서 참았어요. 근데 어제 또 이 얘기 꺼내면서 솔직히 너가 애들 보는 직업인데 그거 뭐가 힘든지 모르겠다. 그럴 거면 왜 유치원 교사를 하냐 이러는 거예요. 4년 사귀면서 항상 너무 잘해주고 사랑해줘서 전 이 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한 게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지려 합니다. 댓글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남친이 정신 차렸으면 하는 마음에 글 올려요. 남친은 제가 너무 예민하다 하는데 제가 예민한지는 댓글에서 판단해 주시겠죠. 객관적인 제3자 입장으로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상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